오, 느낌이 있다. 내가 이거 앞 픽셀 보면 이쪽으로 했어. 가자.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공주라는 곳을 처음 가는 거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는 조금 해왔거든요. 가서 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설명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기차 타러 가보겠습니다.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여우네. 세상에. 이름 봐. 와, 이름이. 안에 들어오네. 사실 저희가 여기서 이 공원 말고도 따로 이제 그 도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폐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깝다. 저희가 좀 여러분들 고생한 길에 좀 도격도 할 수 있고 좀 피로 좀. 안녕. 네, 여기는 금악 생태공원이고요. 날씨가 좀만 더 좋았으면 더 화창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희 여기 올라가요? 네, 그래서 선택권을 좀 드리도록. 아, 선택권이요? 아, 네네. 좀 높네요, 저도. 네, 어우, 살짝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근데 좋다. 뭔가 느낌 좋아요, 지금. 여기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뭐 잠깐 벗어도 되지 않을까? 와, 이거 마스크 벗으니까 진짜 와. 냄새 화보죠? 네, 와 진짜 좋다 이거 냄새가. 저 원래 한라산 갈라 했는데 그래. 아, 진짜요?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한라산 좋죠? 가봤어요? 아니요. 저는 케이블카 없는 데 안 가요. 설악산 같은 데 좋아해. 그래서 케이블카 딱 있으니까. 아, 편하네. 대구에 막 팔공산 이런 거. 여기가 훨씬 낫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이거 훨씬 좋다. 자, 모델이 한번 대주세요. 아, 여기 이쁘다. 진짜 이쁘다 여기. 네, 여기 분은 천만 조회수가 나오신 분이에요. 네, 엄청나신 분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이런 걸 다 만드나 보다. 이것도 직접 만든 건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만든 거 아니에요? 속았네요. 저희가 한 70여 정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거 해도 재밌겠는데. 이거부터 아주 세살 또 공을 네. 여기 떨어지면 일단 올려놓으면 네. 내려가면서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뭔가 여기 있으면 다 만든 것 같이. 다시 한번. 상징 수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이렇게. 아, 돈 줘야 돼요? 야, 식당이 특이하다. 자, 실시간 라이브 하시는 분들의 모습. 네. 파전. 이걸 주시네. 아파워.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이렇게 많고 많으면 다 가야 되고 진짜 오신 거야? 거짓말 공주 카페 어 진짜 한옥이네 여기 오 느낌이 있다 여기 안에 되게 이뻐요 뭔가 지금 촬영하시느라고 바쁘신 분들이에요. 네. 혼났어요. 지금 이거 나온 지 한 20분 됐는데 다 식었어요, 지금. 근데 음식이 식어야 맛있죠. 아, 식어야 맛있죠. 그죠. 그럼 따뜻한 거 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아, 죄송해요. 두 번째 혼났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거 런쥬 나왔는데. 이거. 크림이 아예 없잖아요 거기에 근데 크림 맛이 확 나요 이게 한번 마셔보세요 이거 코로나예요 아니 요걸로 마시라는 게 아니라 요거를 마셔보라고 자 여기는 무령왕릉 백제의 25대 왕이시죠 17구의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서 6호와 7호만 벽돌 무덤으로 우리나라 유일하게 남은 벽돌 무덤 아, 팜플렛 안 봤어요. 인터넷 봤어요. 무령왕릉만 열어놨는데 거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간다. 대신에 입장료가 무료 입장이네. 프리패스네요, 여기. 여기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진짜 천마총이랑 비슷하네요. 근데 천마총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거 아빠 사진첩에서 본 포즈 같은데 네 나무로 만든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찍힌 이미지들을 지금 이 액자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어 뭐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 작품은 특별히 사이언스 월든이라고 해서 과학과 예술가들이 같이 협업하는 그 프로젝트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 하얗게 올라가는 연기가 바로 수증기입니다 우리 가습기 같이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작품은 왜 솔검이냐면 지금 그 솔검과 함께 이렇게 합쳐진 두 그루의 소나무가 보이시나요? 아 그러네 약간의 이렇게 솔검이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되고 하나는 약간 솔검 뒤쪽으로 이렇게 뾰족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작가님이 이 공간에서 처음에 소나무를 바라보셨을 때 어떤 이런 봄의 형상을 떠올리면서 네,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귀엽다 여기도 곰 있네 귀여운 거 보소 예쁜 나무들 와 예쁘다 감정 1만 넣어줄래? 와, 아름답다. 마지막 일정이에요. 지금 사람들 다 지쳐가지고 뒤에서 천천히 오고 있어요. 여기는 메타세키아 길. Nope. 양쪽에 이제 나무들이 쫙 있고 약간 산책로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확실히 이런 큰 도시보다 이런데 오면 공기가 확실히 좋고. 사람도 적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막 못 돌아다니는데 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간데 전부 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원래 별로 없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별로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좀 알맞는 여행지라고 생각해요 안녕 아, 모르는 사람 네.
색깔이 너무 좋다. 자. 맛있다. 하루도 끝이 났네요. 내일은 또 다른 공주의 문화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안녕.